복고의 힘을 빌어 가요계 출격을 알린 또 한 사람, 바로 아이유 양이었죠. 데뷔 후 첫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김한선 씨의 노래를 다시 불러 화제가 됐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음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중장년층에겐 그리움을, 젊은 층에겐 아날로그적 감성의 신선함을 전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씨는 김창완씨와의 콜라보를 제안. 또 하나의 가요계 출격 코드와 마주했는데요. 바로 듀엣입니다. 김창완 선배님의 목소리가 독보적인 그 느낌이 있잖아요. 무려 데뷔가 30년이나 차이나는 두 사람, 신구 조합이라는 자체만으로도 흥미를 끌었죠. 워낙 다 선배님들 유명한 곡을 리메이크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넌 내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두 사람이 함께 부른 산울림의 너의 의미. 그 시너지 효과는 음원 차트에 드러났습니다. 차트를 점령한 듀엣들, 음악적 색깔이 뚜렷한 가수들의 만남이 주목받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독보적 보컬리스트 정인과 래퍼 게리, 감미로운 목소리 유나와 락커 정준영. 안 어울릴 듯 조화를 이루는 이들의 이색 조합은 가요계 또다시 콜라보레이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듀엣과는 반대로 작용하는 가요계 출격 코드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룹에서 솔로로 나선 스타들. 그때랑은 조금 다른 색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티아라의 매력인 뽕끼를 빼고 지금 굉장히 서정적이고 가슴 아픈 여자의 마음을 담은 그런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뷔 5년 만에 솔로로 출격한 티아라의 지연은 그룹의 이미지를 벗고 섹시하고 매니시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시크릿의 전효성 씨 역시 그룹 활동 때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퍼포먼스로 팬들 곁을 찾아왔는데요. 더욱 성숙해졌죠? 김태진 씨 진짜 열심히 보네요. 아무래도 뭐 좀 더 전효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릴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또 솔로로서 활동을 하면 개인적인 역량이 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이 는 상태에서 또 그룹으로 모이면 그룹의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